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봐야 되지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원전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2주 단위로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자료를 공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가 현장을 일본과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류 중단 요건이 발생하면 한 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정화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의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이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고 오염수 유량계와 같은 설비가 고장나면 긴급 차단 밸브를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나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거나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3km 이내 10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 삼중수소가 리터당 700베크렐을 초과해 검출되면 방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